안녕하십니까. 뷰티렐라 TV의 은하수아빠 조원장입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특별한 점을 제거를 하고 있는데, 요 점 제거 이야기를 다루는 데는 없었던 것 같은데, 요 눈 안쪽에 누호라고 하죠. 눈물이 고이는 호수, 누호에 꺼멓게 눈곱이 낀 것처럼 점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가끔 거기에 있는 점을 제거할 수 있는지 문의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최근에 몇 분 계셔서 그 사례를 가지고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누호에 단독으로 꺼멓게 이렇게 점이 있는 단순 누호에 있는 점, 누호점 또는 누구라고 해서 언덕같이 이렇게 뿔룩 튀어나와 있는 구조물이 있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누구라고 합니다. 누구에 있는 점, 누구점, 누호에 있는 점인데 정확한 한국 명칭은 누구점. 그리고 저희가 키싱점이라고 해서 저희 병원이 좀 특화를 해서 많이 빼고 있는 키싱점이 안으로 더 많이 말려 들어가서 확장이 되면 이 누호를 다 먹고 있기 때문에 키싱점이신 분들 뺄 때는 누호에도 다 점이 있게 됩니다. 키싱점에 이제 확장형으로 누호까지 돼 있는 경우도 있지만 아무 상관없이 누호에 단독으로 점이 있는 경우 이렇게 둘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눈을 보면 이 바깥쪽에 눈물을 만드는 눈물샘이 있어요. 여기서 나오는 눈물이 나와서 안구를 뺑뺑 돌다가 이 누호에 모여서 누호에서 눈물이 안쪽으로 나와서 눈물이 이제 콧물로 빠져나오죠. 그래서 누호에 눈물이 고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누호가 되겠죠. 여기 누호에 생기는 누구점을 제거를 하면, 제거를 하는 거는 몇 가지 스킬이 필요하긴 하지만 손발도 좀 잘 맞아야 되고 경험도 좀 있어야 되고 하는데, 생각을 해봐야 될 점은 이걸 그냥 막 빼도 되는가, 누구는 어떤 역할을 하는가 한번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거든요. 화면에 보이는 위스키 잔이 누호라고 치고, 그 다음에 위스키 잔 안에 얼음, 얼음이 이제 누구라고 라고 칠게요. 거기에 이제 위스키가 눈물이라고 치면, 누구가 있으면 눈물이 많이 들어오지 않았어도 누호가 충분히 잠겨 있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눈물이 많이 들어오지 않아도 안구를 갖다가 눈물을 충분히 적실 수 있게 되는데, 누구가 없게 되면 눈물이 아주 많이 나와야 안구를 이렇게 적실 수 있게 되니까, 누구에 있는 점을 갖다가 제거를 할 때 누구를 너무 많이 제거를 해버리면 제 생각에는 눈물이 좀 많이 나와서 적셔주지 않는 한 눈이 좀 많이 마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누구에 있는 점을 제거를 할 때는 점 조직 자체만 살짝 잘 벗겨서 제거를 해야 눈물이 덜 마르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술 전후 사진을 보게 되면 이게 이제 최근에 뺐던 점 제거 사진인데, 오른쪽 눈에 누호 안에 있는 누구에 검게 점이 있죠. 눈 보완 렌즈를 꼈고 보조하는 분이 누호에 있는 누구 점이 잘 보이도록 잘 시야를 확보를 해주고, 그 다음에 마취를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장비와 레이저를 이용을 해서 저희 병원에서 활용을 하는 돌려깎기를 이용을 해서 누구 점을, 점만, 누구는 잘 살려놓고 점만 이렇게 싹 잘 벗겨내면 이 점을 해결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안연고를 활용을 해서 잘 드레싱을 하면 한 열흘 전후로 해서 힐링이 잘 됩니다. 그리고 누구의 볼륨을 다치지 않고 잘 유지를 하게 되면 눈물이 그렇게 많이 마르지 않는 결과를 얻어낼 수가 있다. 그리고 환자가 좋아하는 거는 눈 안에 검게 뭐가 껴서 미용상으로 마음에 안 들었었는데 그 검은 게 없어지니까 미용적으로 마음에 드는 그런 거를 경험을 하시게 되더라. 그래서 이 눈 안쪽에 환자분들이 검색을 할 때는 뭐 눈물점 이렇게 검색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눈물점 검색을 하면 아이라인에 있는 점도 눈물점으로 나오고 뭐 하는데, 이 안쪽에 있는 점을 검색을 할 수 있는 텀이 없어서 뭐 눈물점이라고도 하기도 좀 그렇고, 누호점이라고 또 일반적으로 검색을 하기도 좀 어렵고 참 애매한데, 그래서 제가 요거는 그냥 누호점이라고 해서 유튜브랑 블로그랑 해서 해놓으려고 합니다. 이렇게 해놓으면 또 보고들 찾아오시니까 정확한 명칭은 누구점, 누구에 있는 점을 그런 식으로 깔끔하게 잘 제거를 할 수 있다. 궁금하신 점은 저희 병원 카카오톡이나 유튜브 댓글을 통해서 물어봐 주시고요. 깔끔하게 잘 제거를 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안전하게 제거 잘 되니까요. 언제든지 문의 주시고 찾아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에 재밌는 특수한 점 제거 가지고 찾아뵙도록 할게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 둘, 셋.